안녕하세요, 김치근입니다. 이번에는 그랜드서클 4박 5일 아니면 5박 6일 일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4박 5일과 5박 6일 일정은 요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2박 3일, 3박 4일 일정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과 3박 4일 일정 중에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이 갈림길이 되는데요. 이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원래는 남쪽으로 이동해서 페이지로 갔지만 4박 5일, 5박 6일 일정에서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해서 모압이라는 도시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모압까지는 약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바로 북쪽으로 이동해서 70번 고속도로를 타고 모압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중간에 캐피털 리프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들려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소요시간 자체는 한 3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피털 리프 국립공원을 보고 싶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많이 달라지고요. 캐피털 리프 국립공원은 좀 하이킹을 많이 해야지 볼거리가 있는 국립공원이라서 가능하면 여기도 최소 반나절 이상은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남쪽으로 시닉 드라이브도 있고 뭐 구스넥이나 이런 뭐 힉먼 브릿지 같은 볼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가볍게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캐피털 리프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약간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투자한 시간 대비 아주 볼거리가 많다라고 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기를 하루를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면 여기하고 고블린 밸리 주립공원도 한번 같이 묶어볼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 이동 구간을 통해서 모압까지 도착을 하면 요 모압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국립공원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아치스 국립공원이 있고 왼쪽에는 캐년랜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두 국립공원 다 하루를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사실 두 국립공원에 하루씩 투자하시려면 4박 5일로는 힘들고 5박 6일, 6박 7일 정도까지도 일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보다 못하겠다 하면 아치스 국립공원에 하루 종일 투자하시고요. 캐년랜즈 국립공원에 반나절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짜실 때 아치스 국립공원에 가셔서 오전에는 데블스 가든, 그리고 거기서 랜드스케이프 아치나 더블로 아치 이런 것들을 보는 트레일을 걸으시고요. 이제 점심나절부터 델리케이트 아치라고 아치스 국립공원의 가장 대표적인 아치가 있는 곳을 걷고 그 다음엔 좀 더 남쪽으로 와서 사우스 윈도우, 노스 윈도우, 터렙 아치, 더블 아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가면 거의 하루가 다 가게 됩니다. 다음날에는 이제 캐년랜즈 국립공원을 가게 되는데요. 캐년랜즈 국립공원도 역시 할 만한 하이킹도 많고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사실 하루 종일 필요하긴 하지만 반나절만 묶는다면 이제 일출 포인트 그리고 남쪽의 여러 포인트들과 하이킹을 가볍게 하고 반나절 만에 이제 빠져나오셔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가능하면 점심시간 전에는 출발을 하셔야 모뉴먼트 밸리에 도착했을 때 너무 늦지 않은 오후가 되거든요. 해가 긴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지만 해가 좀 짧은 봄이나 가을에는 이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모뉴먼트 밸리에서 1박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모뉴먼트 밸리에서 사전에 더 뷰 호텔을 예약하실 수 있다면 일출도 보실 수 있고 일몰도 보실 수 있고 해서 좋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로 페이지로 이동해서 다음 이제 2박 3일 3박 4일과 같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거죠. 엔틀로 캐년을 보고 그 다음에 호스쇼 밴드를 보고 더 내려와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보고 1박을 한 다음에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가게 되는 게 4박 5일 일정의 골자입니다. 물론 모뉴먼트 밸리도 안에 드라이브까지 하시려면 모뉴먼트 밸리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멀어요. 그랜드서클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3시간, 4시간은 우습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잡고 이동을 하셔야 전체 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서클을 운전하실 때는 꼭 야간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는 조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없으면 상향등을 켜고 달리셔야 되는데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운전하면서 쳤던 동물은 한 토끼 정도가 제일 큰 거였고요. 뭐 사슴 같은 게 나왔을 때는 다행히 피할 수가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뭐 사슴을 쳐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거나 이런 케이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밤에는 절대 과속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달리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야간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요 그랜드 서클을 운전하실 때는 꼭 기름을 반 이상을 유지하셔야 돼요.
어느 타운에 가시던 간에 주유소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4시간 혹은 그 이상을 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정 루트에서는 주유소가 자주 안 나오거나 아니면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많이 달리게 되는데 주유 경보등이 뜨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쪽에서는 긴급 출동을 불러도 4시간, 5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기름이 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반이 돼간다 싶으면 그냥 계속 가득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바고리 일정은 말 그대로 그냥 조금 더 연장을 한 건데 만약에 시간 여유를 내실 수 있다면 이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다바고리 일정, 5박 6일 일정을 정리해드리면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셔서 자이언 국립공원에 갔다가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캐피톨 리프 국립공원 선택, 그 다음에 모압으로 이동해서 아치스 국립공원, 캐년랜즈 국립공원을 갔다가 남쪽으로 이동해서 모뉴먼트 밸리를 보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엔틸록 캐년, 호슈 밴드를 보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본 다음에 이제 라스베가스로 돌아오는 일정이죠. 뭐 돌아오는 일정에 조금 더 뭔가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온 우주에 기가 모인다는 마을 세도나도 일정에 한번 넣어보실만 해요. 뭐 되게 붉은 바위들이 있는, 사실 그랜서클을 보면서 계속 봤던 그런 풍경들이 있는데 기가 모인다는 그것 때문에 관련된 업체나 뭐 요가라거나 정신수양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쪽 관련 분들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뭐 세도나 자체도 근처에 볼거리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한 반나절 뭐 하루 정도 있으면서 보기에 좋은 곳이긴 합니다.